17세기죠. 1616에서 1619년 사이에 당시 펠리페 3세라는 요 가운데 동상 있는 인물, 저 펠리페 3세가 여기에 건물 하나 진짜 해서 지었는데 3년 정도 걸려서 건설된 겁니다. 저 건물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유는 그 이후로 세 차례에 걸쳐서 큰 불 났습니다. 그래서 불 나고 전세에서 다 타버리면 또 새로 짓고, 또 불 나고 또 새로 짓고, 또 불 나고 새로 짓고, 세 번 걸쳐서 이렇게 마지막 19세기 때 다시 한번 있어서 그 이후에 지은 거거든요. 그래서 건물이 깨끗한 그런 모습입니다. 대략 돌아가면서 131구층 정도의 집이 있습니다. 저 건물 속의 그림 좀 보세요. 지금은 일반인들 사 사는 집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누구 하방이고 예, 그게 이제 풀스파로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거 그림은 보통 뒤에 한 번씩, 10년에 한 번씩 공부를 합니다. 그분이 관심대로 아까 그림을 정해서 그리는 거거든요. 이 하우마